떴어요. 아유, 이제 산에 갔는데 한 서너 시간을 걸었나? 어디 배우령 쪽이야? 배우령 거기도 가고 뭐 동네도 가고 뭐 아우 아주 진짜 딱 가면은 막 눈이 뒤집어가지고. 아니 근데 문제는 그게 두릅이 막 있었냐는 거지. 아 지금 약간 일러요. 한 일주일 정도 뒤에면 확 필 것 같은데 일주일 뒤에 가면 내 게 없으니까. 아 오늘 아주 날씨가. 그 많이 떴으면 좀 가지고 와야지. 그럼 안 가지고 왔네. 바가지로 한 두 바가지 정도 되는데 가져올게요. 그건 내가 그건 내가 해본 소리고. 개드립이라. 날씨 진짜 죽인다. 네. 아 오늘 날씨가 그동안 계속 아침에 추웠는데 오늘이 딱 좋습니다. 이렇게 이런 날 진짜 직장을 가면 안 돼. 아. 이렇게 멋진 날은 또 들을 만한 음악이 또 따로 있죠. 아 있습니다. 일단 봄이잖아요. 봄이고 꽃이 피고 내 마음은 싱숭생숭하고 나도 모르게 휘파람이 나오고 또 괜히 기분이 좋아서 사람들한테 뭐 인사도 막 하고 이럴 때 이제 배경으로 깔릴만한 음악이 딱 있죠. 뭡니까? 그 클래식으로 따지면 뭐 바흐의 뭐 브란덴부르크 3번 이런 것 정도인데 클래식은 좀 그렇고 재즈. 재즈 중에 보사노바. 보사노바? 보사노바라고 그 약간 이게 경쾌할 때 나오는 음악인데 리듬이 단짠 단짠 짠짜잔 단짠 짠 단짠 짠짠 짠짜잔 이런 리듬인데 그게 그런 걸로 그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. 그 브라질 원래 보사노바가 브라질에서 이렇게 온 음악인데 그 안토니아 카를로스 조빔이라고 그 사람이 만들고 그 질베르토라는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그 사람 아내랑 같이 부르고 그 스탄 게츠라고 중간에 그 색소폰 부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요즘 아주 딱일 거예요 아마. 제가 요즘 맨날 집에서 그걸 틀어요. 되게 좋아요. 그 한번 저한테도 있는데 잠깐 들어보면. 이게 포르투갈어인데 되게 부드럽게 들려요. 음악 많이 아는 것도 참 큰 대상이네요. 아 이건 뭐 진짜 제가 음악을 들은 게 뭐 한 30~40년 됐는데 이 색소폰. 아 색소폰이 아니라 색소폰. 색소폰이라고 색소폰을 싫어해. 이게 저작권 때문에 이게 뭐 마음대로 이거 틀면 큰일 날지도 모르잖아요. 이거 그러니까 꺼야지 뭐. 이게 색소폰이 이게 소리가 야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. 이게 악기를 치면 이게 진지하지 않아요. 그래서 오케스트라 이런 데는 색소폰을 또 쳐주지도 않잖아. 색소폰 하면은 우리나라 가요의 뭐 우러라 색소폰하고 그 무슨 노래야 그거 무슨 그 캐바레 이런 거 제가 예전에 그 캐바레에서 오브리 할 때 보면 이제 오브리 할 때 막 기타 치고 이렇게 또 사람들이 노래 부르잖아요. 그럼 이제 중간에 이제 밴드가 쉰다고. 그러면 이 색소폰 부는 사람들이 나와서 뭐 기록윤 스타일 색소폰을 불어. 아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옆에서 들으면 소리가 아주 달달해. 근데 요 주변에도 색소폰 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. 제가 아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 가끔 발표회할 때 제가 가서 구경을 하거든요. 그럼 너무 좋아 이제. 쉬는 시간에 가서 이제 얼마나 배웠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러면 그 이 얘기하면 좀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데 색소폰을 불 때 왜 반주기를 하고 부냐고 물어봐요. 아니 원래 재즈는 그냥 혼자 흥얼흥얼 그건데 그래서 왜 반주기를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면 안 되냐 그러면 기분 나빠하더라고. 왜 그런 거? 그게 엄청 어려운가 봐요. 그게. 아 그게 없으면. 네. 그럼 색소폰 혼자서 소리를 내서 이거를 맛을 내려면 어렵다. 어려운 거예요 그게. 그러니까 색소폰 하면은 그 미국의 유명한 사람 머리 긴 사람 누구지? 그 색소폰 그 뭐 송보드 이런 거 한 사람 실루엣 한 사람이 누구지? 그 누구야? 그 케니지. 케니지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재즈에서 케니지는 또 재즈를 안 쳐요. 케니지는 그냥 뭐 딴따라나 뭐 팝송이나 뭐 이렇게 대중음악으로 치고 또 재즈 하는 사람들은 또 재즈는 그럼 대중음악이 아니고 뭐야? 재즈는 지금은 대중음악하고 클래식하고 중간쯤에 있다 그래야 되나? 자기네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지. 예, 예. 그냥 내가 생각하기엔 자존심이 아주 쩔어요. 똑같이 기타를 치는데 뭐 우리가 볼 때 다 똑같은 기타잖아요. 근데 그 기타도 약간 좀 케니지처럼 이렇게 대중에 가까운 기타를 치면 재즈하는 사람들은 또 저것도 음악이냐 그래요. 그래서 또 둘이 막 인터넷으로 싸우기도 하고. 나는 이렇게 봄날에 듣는 음악은 비발디의 봄 이런 것밖에 몰랐는데. 야, 비발디 뭐, 봄.
일확장도 좋고 대단하네요. 좋고. 네. 근데 사실 클래식 음악이 좀 뭐 좋잖아. 클래식 음악이 좋지. 네.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. 안 좋았으면 뭐 벌써 망했겠죠. 참 좋아요. 날씨 좋을 때 들을 음악만 얘기 들으려 해도 아 좋아요. 날씨 근데, 바뀌겠네 다 돌아가면. 네. 그래도 네. 오늘 이제 달이 이제 저쪽에 오늘은 요즘은 달이 이제 반달이니까 밤에 달 딱 뜨면은 이제 드뷔시의 달빛 들으면 달 뜨면은 엄청 뭐, 좋아요 또. 달 뜨면은 들을 음악이 뭐 또 뭐예요? 그 제일 일단 그 제일 그 달에 가까운 게 달도 이제 보름달이 있고 뭐 초생달이 있고 반달이 있고 그렇잖아. 그거에 따라서 음악이 또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. 아. 요즘 반달이에요. 반달이면은 너무 밝은 달은 좀 약간 좀 요사스러우면서 좀 우리 좀 위압하는 게 있는데 아, 이 얘기는 하지 말래요. 네, 네. 반달 아니야. 위험해. 어? 저기 엊그제 아, 반달 새벽달이죠. 하얀 달이. 아. 네. 좀 위험한 달이. 네, 네. 위험한 아, 음악이. 네. 아, 이게 참 음악을 좋아해야 되게 사람들이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호응을 안 해 주면 정말 이게 참 자괴감이 들거든요, 이게. 그렇지. 아, 난 음악이 대체 뭐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이 감정을 여성하게 만들 수 있는지 난 그게 되게 궁금해. 이걸 한번 열어보고 싶어. 그럼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음악을 빼면 일단 어떤지를 생각해보면. 그치. 네. 음악 없으면 누가 그 영화 보겠어요. 제 아무리 좋은 영화라도. 난 안 봐. 또 사람 목소리도 보면 음악같이 느껴지는 목소리가 있는데 전 특히 경상도 사투리. 경상도 왜 할머니들 사투리 뭐 식사하시세요 이런 게 음악처럼 들려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 목소리도 음악에서 난 경상도 사투리인데 뭐. 왜 이렇게 목소리가 시원찮아 형님 목소리도 좋죠 이렇게 그 약간 좀 특이한 그 억양이 있잖아요 이렇게 뚝가닥에 뚝 떨어지고 뚝 떨어지고 그 그래서 투명스럽게 들릴 수도 있는 투명스럽지 네. 그 굳이 뭐 치면 바리톤 같은 그 뭐 테너 뭐 베이스 바리톤 뭐 이렇게 있는데 그 바리톤 같은 목소리죠. 자 그러면 막걸리가 생각날 때 들을 음악은 아 있어요. 그게 있어야지. 네, 있어요. 거는. 네. 제가 개인적으로 막걸리를 마실 때 특히 그 첫 잔 또 이제 막잔 중간 잔이 또 있거든. 첫 잔 그 상큼할 때 딱 먹었는데 뭔가 엄청 달면서 아직 취하진 않았는데 취할 걸 예측하면서 우리가 기분이 업될 때 아 그럼 뭐 클래식도 있고 뭐 가요도 있고 뭐 재즈도 있는데 클래식으로 한다 그러면.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막걸리 저녁 때 먹잖아요. 저녁 때 먹고 중간에 이제 흥이 돋으면 밖에 나가서 이제 뭐 담배 핀다든지 뭐 하늘을 본단 말이야. 그럴 때 음악이 쫙 깔리면 좋은 음악이 그 네슨도르마라고 네슨도르마 네슨도르마 그 주로 파바로트가 잘 부르는 그 노래가 있는데 그 뭐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뭐 이런 건데 그런 음악이 아주 그 막걸리는 정말. 파바로티 목소리가 굵고 아주 걸쭉하게 쫙 깔리거든. 그럴 때 정말 그 빵 마시는. 아, 좋지. 그러면 좀 얼큰하게 취할 때는? 얼큰하게 많이 취한다. 그럼 약간 이제 인사불성이 되잖아요. 어떤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은 안 나오고. 또 집에는 가야 되겠는데 뭐 휘청휘청 할 것 같고. 뭔가 그 현실과 그 이상향의 그 존재의 차이의 내적 갈등을 느끼면서 그럴 때 들을 만한 재즈가 있는데. 그 챗 베이커라고 아주 그 트럼펫을 잘 부는 사람이 있어요. 이 사람이 평생 뽕쟁이야. 그리고 나중에 죽을 때도 거의 뽕쟁이. 이 사람은 뭐 돈을 벌어서 마약을 사는 게 아니라 마약을 일단 땡긴 다음에 그 마약값을 주려고 계속 음반을 만들었는데 음악 음반이 다 좋아요. 도수도 입스키하고 똑같네. 도박하려고 네. 소설 쓰는 거하고 똑같네. 그 도수도 입스키도 먼저 돈을 빌렸는데 이 돈을 줘야 되는데 그 돈을 이제 그쪽에서 안 주면 혼날 것 같으니까 막 글을 쓰잖아요. 그래서 다 돈을 벌잖아. 그러니까 도스텝스키가 도박 안 했으면 지금처럼 그렇게 많은 소설 못 남겼을 거예요. 안 됐겠지. 맨날 도박 빚에 쫓겨서 빨리 이 원고료를 먼저 땡겨 쓰고 독촉받으니까 할 수 없이 쓴 거예요. 급해가지고 막 뭐 몇매 뭐 이렇게 써내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또 그 뭐 글자 수인가 뭐 아마 양으로 그 돈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길게 해야 되니까. 근데 이건 느리니까 그 고용하잖아요. 자기가 막 불러주고 받아 쓰는 사람 고용하든가. 그 나중에 타이프라이터 그 안나인가 뭐 그 사람하고 결혼까지 하잖아요. 결혼까지. 야 이야기 들리는 결혼? 이야기로는 그 자기 부인이 한 반통을 썼다고 하더라고. 그랬을 것 같네. 그냥 그 막 대충 몇 마디 얘기하면 타이프 치면서 자기가 다 쓴대요. 우리 주변에도 보면 구라 센 사람들이 있잖아요. 그 사람들이 책을 쓰는 건 아니지만
저 사람 얘기를 좀만 더 이렇게 얼개를 하면 책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, 그런 사람들, 그런 재주겠죠. 자, 그러면 파바로티의 굵직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막걸리 한잔 하러 갑시다. 아, 좋죠.